다음에 어, 뭐 끝내야죠. 요거 지금 착한 거 봐야 되는데요. 빨리 해. 너 언제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살펴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한 부분인데 여기서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Ask A to do. 그렇죠. Ask A to do죠. Ask A to do. 무슨 얘기할 때 쓴다?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그렇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하는 뜻이죠. 물어보다가 아니죠, 이거. 면형식이었더라. 오형식. 그렇죠. 오형식이죠.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는 끊어읽기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의 뜻은? 과학 시험 치기 전날 밤. 네.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스펠링 틀렸고, 눈물 틀렸고, 미니치. 오케이.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아, 너는 세 번만 써도 되겠다. 세번 써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친구 엘렌이 뭐 했다? 했을 때 했죠? 누구한테? 미한테. 뭐 해달라고? To go to the party. 언제?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그러니까 내 친구 엘렌이 시험치, 과학 시험치기 전날 밤에 파티에 가자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때마침, 마침 잘 됐죠? I didn't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았죠. 됐습니까? And I didn't feel like studying. 자, 여기서는 여러분 새로운 건데요. Feel like doing입니다. Feel like doing. Feel like는 like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Like는 to do doing 다올수 있지만, feel like 뒤에는 반드시 doing만 와야 되고요. Feel like doing의 뜻은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들다. Doing 할것 같은 기분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feel like doing 해야 되냐면 이 like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동사는 뭐로써 동 명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입니다. feel like doing은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들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고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to do가 못 옵니다. 그러면 이제 and I didn't feel like studying의 뜻은 내가 뭐할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다. 공부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공부할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진 so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첫 번째 원인은 I didn't like science. 내가 과학도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뭐할것 같지가 않았다. 공부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I went to the 결과적으로 내가 뭐 했다? Went to the party and enjoyed tea a lot 또는 much 무슨 뜻의 a lot이에요? 많이란 뜻이죠. 많이 즐겼다. 파티를 많이 즐겼다. It은 the party 대신 왔고 I enjoyed the party. 사실은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a lot이 좋겠습니다. Enjoy는 즐거운 시간 보내다 할때 제기대명사 쓰는 거 좋아하죠.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a lot. 됐습니까? Enjoyed the party a lot. 엄청 즐겼어요. 그 다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언제? The next day에. 그 다음 날. I failed. 내가 뭐 했다? 망쳤죠. 그렇죠? 실패했다라는 얘기. 망쳤다는 얘기죠. 시험을 망쳤다. 됐습니까? And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e. 뜻이 뭐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께서.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수고가 하나 보이죠. 뭐 외웠었어요? Be disappointed with. 됐습니까? Be disappointed with me. 됐습니까? 나에게 실망하셨다. I failed the test 했고 시험 망쳤고 and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e. 나에게 실망하셨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후회한다? 후회한다. 내가 뭐 했던 거 언제 뭐 했던 것을 과거에 파티 갔었던 것을. 그럼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I wish I hadn't gone to gone to the party 하면 the party. 되겠죠. I hadn't gone to the party. I wish I hadn't gone to the party.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바란다. 언제 파티에 안 갔길? 과거의 파티에 파티에 안안 갔길. 갔길. 하려니까 I wish I hadn't gone to the part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영어로 쭉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언제 했더라면 과거에 했었다면 내가 언제 통과했을 거다? 과거에 통과했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과거에 공부했다면 if I had had studied studied at at home. home. Studied at home.
그 다음에 내가 통과했었을 텐데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그러니까 당연히 would 대신에 could나 might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I could have passed 또는 might have passed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f I had studied at home, I would have passed. Will pass니까 would have 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있나요? 네. 네. 네, 여기 맞습니다. 네, 그렇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 그럼 if you were there, you could meet him 하고 있네요. 여기 어디다 형 광팬치라고 했어요? could meet. 그렇죠. could meet 됐습니까? 그럼 you could meet him을 먼저 해석부터 해볼까요? you could meet him은 네가 언제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만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요?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고가 다양한 형태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네가 언제 거기에 뭐 한다면 네가 현재 거기에 간다면 네가 현재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네가 현재 거기에 안 가기 때문에 또는 못 가기 때문에 현재 그를 만날 수가 현재 또는 미래 그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완성시키면 If you went there, you couldn't meet him. 됐습니까? If you went there, you could meet hi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겠다? Because. 자, because로 할까요? Because, because you don't go there. 안 되겠죠. Because you don't go there, you can't meet him. 'Cause you don't go there, you can't meet him. 네가 현재 거기에 가지 않기 때문에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날 수가 없다. If you went there, you could meet him. 점점점점. 만약 지금 간다면 지금 만날 수 있을 텐데 지금 또는 미래 만날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자, 어쩌구 저쩌구 해놓고 저 뒤에 보니까 뭐가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치를 할까? 여기다가 칠하겠죠. 그렇죠? 바로 지금 맞아. 지금 당장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기 비동사나 뭐 아니면 뭐 일단 이런 거 중에 뭐냐 아니면 요런 거 중에 종류는 요렇게 A라는 종류와 B라는 종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B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기에 he more tell me the truth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해놓고 he 어쩌고 저쩌고 right now 했으니까 여기다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 I wish 가정법 과거.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지금 당장 나에게 진실을 뭐하기를 말해주기를.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나한테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현재 말할 가능성이 0%다. 완성시키면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여기에 또 다른 답. 자, 6번도 답이 되고 싶다. 그럼 뭐 할래? I wish he would. 그렇죠. would라든지 또는 might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라며. 네. 됐습니까? 일단 여기에 tell이 있으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건 is랑 am이죠. 이런 건 답이 절대 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can하고 may가 안 되는 이유는 얘들이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자 일단 문제를 쭉 보죠. 그쵸? If I had been there 어쩌고 저쩌고 번지 점핑. 그럼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치를 하겠어? Had been. 그렇죠. Had been에다가 형광펜치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 괄호하고 뭐라고 쓰겠어?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내가 언제 거기에 있다면? 내가 과거에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죠. 내가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거의 어떤 순간이겠죠. 과거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 보니까 트라이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번지 점핑 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생긴 게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트라이의 뜻은 둘 중에 뭐가 돼야 돼? 시도해보자. 그렇죠.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S다. S다 아니죠? 네. 시도해보다죠. try 뒤에 뭐가 왔을 때는 동명사가 ing 형태가 목적으로 오면 노력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번지점핑을 해봤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 했으니까 여기에는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여기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should have pp의 형태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so로, so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I wasn't there, so I couldn't try bungee jumping. couldn't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couldn't 뒤에 동사 원형 와야지 과거에 해볼 수 없었죠. I couldn't try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거기 없었어. 과거에 거기 없었어. 그래서 나는 과거에 시도해 볼 수가 없었어. If I had been there,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w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는 대화입니다. A의 한 말은 뭐 완성되어 있고요. B는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Did you guys have fun? 여기에 you랑 guys는 동격이죠. 너희들, 이 녀석들 뭐 이런 느낌입니다. Did you guys 네 녀석들 뭐 친한 사이 모양이죠. 그래서 Did you guys have fun의 뜻은 무슨 시제 너희들이 뭐 했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말이죠. 과거에 재밌게 보냈어 이 말이죠. Did you guys have fun? 너희들 과거에 즐거운 시간 보냈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we did 하고 있죠. Yes, we did. 즐거운 시간 보냈지만 but 그러나 내가 언제 말한다? 언제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I wish 가가완이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왜냐하면 여기에 have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내가 현재 말한다. 우리가 언제 시간이 더 있었기를? 과거의 시간이 더 있었기를. 아, 저 정말 재밌었는데 시간이 모자라갖고 충분히 못 놀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완성되면 yes? Yes, but I wish we had more time. 그렇죠. 여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족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had, 그러니까 뭐가 올 수 had plus pp나 또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등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might have pp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래서 we had had more time. I'm sorry that We didn't have more time. 그렇죠. We didn't have more time. 과거에 충분한 시간이 과거에 없어서 어떻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We didn't have more time. I'm sorry that we didn't have more time. I wish we had had more ti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제목을 좀 써주세요. 제목 문법 제목을 쓰면서 하면 좀 더 생각이 잘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If Alex had enough money, 여기 어디다 형광 펜치를 하겠어? had. 그쵸. 그니까 이 친구 딱 표시해놨네. 그러면 여기다가 관루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그쵸. 가정법 과거죠. 오케이. 그러면 Alex가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충분한 돈이 있다면, 현재 충분한 돈이 없는데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가정, 여기에 결국 5번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부분이 종속절 부분이죠. 네.
가정법 과거 완료에 종속절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주절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 말이죠. 주절의 형태는 조동사의 무슨 형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4번이죠. 이 would buy a new smartphone. 그가 뭐할 텐데 언제 뭐할 텐데 현재 새 스마트폰을 살 텐데. Alex가 현재 if Alex had enough money, he would buy a new smartphone. Alex가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텐데 현재 돈이 없어서 because Alex doesn't have enough money, he will not buy a new smartphone. Because Alex doesn't have enough money, he will not buy a new smartphone. 살 수 없다,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뭐? 현재.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이게 뭐냐?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가죠. Because Alex doesn't have enough money. 여기 not이 없으니까 he will not buy a because Alex doesn't have enough money. He will not buy a new smartphon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wish we could give the charity some help soon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다 형광펜 칠하고 could give. could give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쓸 거고 I wish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charity가 뭐예요? 다선단체. 다선단체죠.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누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우리가 언제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곧 현재 줄 수 있기를. 현재 또는 미래에 줄 수 있기를. 내가 현재 바래.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줄 수 있기를.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라며. 네. 됐습니까? 현재 줄 수 있기를. 누구에게? The charity에게. 무엇을? Some help를. 네. 언제? 곧. 됐습니까? 내가 현재 바랍니다. 우리가 곧 그 자선단체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없죠. 그 점이 유감스럽죠. 언제 네. 줄 수가 없어요? 현재 줄 수가 없어요. 현재 또는 미래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우리가 언제 못 주는 걸 현재 또는 미래에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완성시키면 I'm sorry that we can't give the charity some help soon. 됐습니까? I wish we could give. 내가 현재 주기를 바라는데 줄 수가 없네. I wish we could give. 됐습니까? 네.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직설법 현재에서는 이렇게 여기 can't, couldn't 아니고요. can't giv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 7번. 미추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미추친 부분이 보니까 뭐 had gone, 그 다음에 could be, 그 다음에 had, wrote, were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들, 가정법의 동사의 형태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1번 I wish she had gone to the police는 관로하고 뭐라고 쓸 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I wish 가가완. 그러면 이게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라죠. 네. 언제 그녀가 경찰한테 갔기를? 과거에 경찰한테 갔기를. 그건 내가 그녀가 과거에 경찰한테 안 가서 그 점이 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그녀가 뭐 했어야 됐는데? 경찰한테 갔어야 됐는데 안 갔고 그게 유감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틀렸다? 됐습니까? I wish 과거 완료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그녀가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나의 유감 표명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the boy practiced enough, he could be a winner. 자, 우리가 could be a winner에다가 해놨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뭐라 해야 돼? 관로하고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If the boy practiced enough, 이번에는 여기다가 형광펜 칠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 남자아이가 언제? 현재
현재 어찌 충분히 연습한다면 이죠. 그 남자애가 현재 충분히 연습한다면 그가 우승자가 언제 현재도 미래 될 수 있을 텐데.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로 잘 표현했죠. if 절에는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라면 were, 그 다음에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모든 규칙이 잘 지켜져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she had a cell phone she could have called a parent.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해놨으니까 이거 관로하고 뭐라 해야 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죠. 그쵸. 그녀가 언제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러고 싶고, 그 다음에 she could have, 여기는 어디다가 형용 배치를 했더니 could have called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네.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인데 뒷부분은 could have pp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다면 여기에 밑줄진 부분인 had를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다? if she had a cell phone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관로에서 관로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그녀가 과거에 그녀의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So를 넣어서 똑같은 문장. She didn't have a cell phone, so she couldn't call her parents. She couldn't call. 전화할 수가 언제 없었다? 과거에 없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had plus pp, could have pp.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head로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I wish I wrote a beautiful poem like the poet 하고 있죠. 그래서 poem은 뜻이? 시고 poet은? 시인. 시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쓰기를? 현재 쓰기를. 현재 쓰기를.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I wish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게 wrote 잘 써놨죠. 내가 현재 바란다. 현재 누구처럼 like the poet처럼 그 시인처럼 beautiful poem을 뭐하기를 쓰기를. 근데 나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똑같은 표현 I'm sorry that I can't write 하면 되겠죠. I'm sorry that I can't write a beautiful poem like the poet. 됐습니까? If I were him, 내가 언제 그러면? 내가 현재 그러면. 관로하고?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 내가 현재 또는 미래 그가 될 가능성은 0%인데 내가 현재 그러면 I would take part in the audition. Take part in의 뜻은? 뭐뭐에 참석하다. 그렇죠. 나는 그 오디션에 언제 뭐할 텐데? 참석할 텐데. 언제 현재 참가할 텐데. 됐습니까? If I were you, if I were him, 내가 만약에 그라면, 현재 그라면, I would take part in.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take part in 할 텐데. 어디에? In the audition에. 그 오디션에 참가할 텐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오케이. 글씨 보이나요? 어, 너무 시커먼 데 얘네. 이렇게 할까 그냥? 너무 보낸 건 잘 받았으니까. 왜 끙끙하라? 어? 여기 시험지 없네? 에이 시험지 또 한다고 하야. 이 친구께 그나마 잘 보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르겠구나.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디다 형광 펜칠 할 것 같아? Last year. 그렇죠. 됐습니까? 작년에. 그럼 여기는 바로 I wish 보고 나서 last year 했으니까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가, 과, 완이죠. I wish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오케이. 작년에 내가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내가 그거를 뭐 하거나 뭐 안 했는 거죠. 내가 안 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 후회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만족시킨 거는 had studied harder 됩니까? 네. had plus pp. had learned ballet 됩니까? 되고요.
had more time은 안 되죠. 네. hadn't gone, 그 다음에 hadn't wasted.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harder는 내가 과학 작년이라는 지나간 시점에 내가 뭐 했기를 바란다?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나는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I'm sorry, I didn't study harder last year. 그러니까 그다음에 I wish I had learned ballet는 내가 작년에 뭐 했기를 바란다? 발레를 배웠기를 바라는데 배우지 않았다. I didn't learn ballet. I'm sorry, I didn't learn ballet.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I had had more time이겠죠. I had had more time to travel. 내가 뭐 할 시간이 더 많았었으면, 내가 여행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이거 바랐는데 여행할 시간이 I'm sorry, I didn't have more time to travel.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안 갔었다? 거기 안 갔었는데 안 갔던 걸 후회한다. 갔었기를 바란다. I am sorry, I went there. 거기 간 걸 후회하는 거죠. I'm sorry. 아, 내가 아까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안 간 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 갔었던 걸 후회하는 거죠. 됐습니다. 아유, 안 갈 걸 그랬어 하는 겁니다. I wish I hadn't gone there. 내가 안 갔기를 바란다. 너를 안 만났어야 했는데 만났다는 거. I hadn't wasted. 내가 뭐 하지 말았기를, 낭비하지 말았기를,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았기를 바란다. I'm sorry. I wasted my time and money. 됐습니까? I wasted. 내가 실제로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wasted 했었다. wasted. 낭비했었다. 자, 그래서 맥스가 기차로 갔었더라면 그녀를 봤을 텐데. 자, 뭐, 뭐뭐라면 텐데가 있죠? 네. 그쵸? 그럼 여기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러면 맥스가 언제 기차로 갔다면? 과거에 기차로 갔다면. 과거에 기차로 안 갔어요. 과거에 갔더라면 맥스가 누구는 그는 이 빠졌죠. 그는 그녀를 언제 봤을 텐데? 과거에 봤을 텐데. 실제로 과거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게 If Max had gone by train, he would have seen her. 그러니까 had PP, would have P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맥스가 언제 기차로 간다면? 언제 기차로 간다면? 그가 언제 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녀를 볼 텐데 라고 얘기하는 얘는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시제가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울 거긴 한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If Max had gone by train, he would see her. 자, 여기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이건 없죠? 예. 그렇죠? 네. If Max had gone by train, he would see her. 이건 없죠? 네. 그렇죠? 이거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맥스가 언제 기차 타고 갔다면? 과거에 기차 타고 갔다면. 그럼 언제 그녀를 볼 텐데? 현재 그녀를 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의 그녀를 볼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그쵸? 이거 좀 이따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얘를 보고 뭐라고 이름 붙여놨을 것 같아? 시제일치. 시제일치라고 할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복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복합가정법. 됐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쓰면 이런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직설법으로 because를 써서 하면 because Max. Because Max didn't go by train, he will not see 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또는 뭐 can't see h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아우, 아고, 그 과거에 갔으면 지금 좀 도착해서 지금 좀 만나고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안 가서, 과거에 기차 타고 안 가서 언제 못 본다, 현재 또는 미래에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네. 충분히 되죠. 이런 걸 뭐 복합 가정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출신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Why isn't William invited to Jody's wedd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부분 먼저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왜 윌리엄은 초대하지 않아? 초대받지 않아? 그렇죠.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럼 인바이트 뜻이 뭔데? 초대하다. 초대하다인데 얘는 어떤 초대받는이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초대를 하지 않았니가 아니고 초대받지 못했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왜 초대 못 받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윌리엄은 초대 못 받았니?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에? 조디의 결혼식에. 그러니까 윌리엄은 왜 조디의 웨딩에 isn't he invited? 초대받지 못했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well, Jody doesn't like him. 조디가 언제 그를 싫어한다? 현재 그를 싫어한다. 그러면 여기에 if로 시작하는 건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조디가 언제 윌리엄을 좋아한다면? 현재 윌리엄을 좋아한다면 그녀가 언제 그를 초대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그를 초대할 텐데 하란 얘기죠. 그럼 완성시키면 if Jody liked William, she would invite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에 맞는 형태 이거죠. But because Jody doesn't like him, she doesn't invite him. Will not invite hi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걸 골라라. 그래서 as this movie isn't fun, I am bored.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 뭐예요? 이 영화가 언제? 현재. 재미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현재. 현재 지루하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할 예정입니까? 직설법 무슨 그렇죠? 직설법 현재죠.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야, 그렇죠? 네. 내가 이 영화가 현재 재미가 없어서 난 현재 지루하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직설법 현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언제 재미가 있다면 현재 재미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떨 텐데 현재 지루하지 않을 텐데 라고 쓴 건 If this movie were fun, I wouldn't be bor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is movie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만 여기에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됐습니까? If it were fun, I wouldn't be bored. 네, 이 영화가 현재 fun 하다면 I wouldn't be 현재 또는 미래에 bored 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 현재 그렇지 않아서 재미있지 않아서 나는 현재 지루하다.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know the whole story then. 그렇죠? 그럼 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 2, 3 중에 뭐냐고 물어보겠죠? 네. 그렇죠? 그럼 1, 2, 3 중에 뭐예요? 그때죠. 그럼 딴 거 뭐 있는데? 그러면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때란 뜻이죠.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의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제랑 같이 써요? 과거 시제 그 당시에 란 뜻이라며. 네.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니까 과거 시제 쓰겠죠. 그러면 I'm sorry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몰랐어? 과거에 몰랐다. 그렇죠. 그 전체 이야기를 그때 몰라서 유감이다. I'm sorry that I didn't know the whole story then. 내가 그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모르고 있어서 지금 후회된다.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1, 2, 3, 4, 5 중에서 뭘 골라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럼 내가 언제 알았기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았기를?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그때 알고 있었으면 하고 지금 바란다. 됐습니까? 그러면 I wish I had known the whole story the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ad 플러스 pp를 써서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not 빠지고 I wish 가정부 과거 완료에 맞춘 형태 had 플러스 pp. I wish I had known the whole story then. 됐습니까? 그럼 13번 뭔가 틀린 데를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took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하고 있죠. Why do you say that? If I had taken medicine, I wouldn't have felt miserable all day long. Miserable이 뭘 것 같아요? Miserable? 고통스러워. 좋은 추측이네요. So miserable의 뜻은 비참한. 네? 비참한. 습니까? 네. 오케이. 오, 운동하면서 공부도 하고 좋은 선택이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딱 형광펜을 칠하고 뭐 물어볼 것 같아. 1, 2, 3 중에 뭔지 묻겠지. 그치? 어? 3 있는 거 몰랐어? 알죠. 왜니? 알죠. 순서, 배운 순서대로 얘기해. 뭐? 의문사. 또? 네. 접속사. 또? 관계부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을 때 쓰는 when도 있고요. 누가 뭐뭐 할 때라는 when도 있고요. 그게 접속사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식 시작할 건데요. 앞에 뭐 the day나 뭐 the year나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얘가 the day가 on the day 되면서 뒤에 들어갈 예정.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나 데 쓰지 않고 부사로서 들어가니까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 쓴다라는 거 할게요. 네.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냐면 it,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en이고요.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여러분 강조구문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1, 2, 3 중에서 이거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끊어서 when my tooth began to hurt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했을 때 말이죠.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면 다음번에 형광펜 칠할 게 어디일 것 같아? 여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라고 여기에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석되는데 이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 준비가 된 거죠. I wish 까지 합쳐서. 그래서 여기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약을 먹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약을 안 먹었어 그때. 언제?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약을 먹었기를? 과거에 약을 먹었기를. 근데 과거에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생긴 건 I wish 가정법 과거잖아. 됐습니까? 네. 여기에 분명히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마치 뭐처럼 앞에 나왔던 문제 중에 then이라든지 그쵸? last year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시점 쿡? 과거 시점 쿡. 됐습니까? 작년에, 그때 이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내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바르게 고칠 준비 됐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다? I wish I had taken a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had taken의 형태가 돼야 돼. I wish I had taken a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I'm sorry that I didn't take a medicine. 됐습니까? when my tooth began to hurt. I'm sorry that I didn't take a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I wish I had taken.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 you say that? 틀릴 이유 없고요. 이 that은 뭐 하는데? 지시대명사 생략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 뭐를 지시합니까? 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 지시대명사죠.
왜 그런 얘기하는 거야? Why do you say that you wish that you had taken a medicine when your tooth began to hurt? 대신 못 씹었다고요. Why do you say that you wish that you had taken a medicine when your tooth began to hurt?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남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If I had taken medicine. 오케이, 여기다가 형어 뭐야? 여기다가 형어 배치라고 여기다가 형어 배치한 다음에 뭐라고 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언제 약을 먹었다면? 내가 과거에 약을 먹었다. 안 먹었는데 과거에 안 먹었는데 먹었다면 I wouldn't have felt. 내가 언제 느끼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하루 종일 했습니까? 네. I wouldn't have pp. I wouldn't have felt miserable. 오더요. 하루종일 미저러블한 기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치통으로 고생했죠. 과거에 뭐 했다면 안 아팠을 텐데 과거에 약을 먹었더라면 I wish I had ta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러면 1번에 If I bore a bicycle, I could save my time 하는데 일단 여기다 칠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칠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관호하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그럼 내가 언제 자전거를 뭐 한다면 가지고 있다면이죠. 내가 언제?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자전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현재 자전거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시간을 뭐 할 텐데?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If I had a bicycle, I could save my time을 so가 because가 들어있는 같은 문장, as가 들어있는 같은 문장을 바꿔볼 예정이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the players more trained harder, they would have won the game에서는 일단 if에 칠하고 그 다음엔 그렇죠. Would have won에다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로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트레인 나오네요. 기차가 아니고 아닌 뜻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더 열심히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훈련을 했었더라면 이 말이죠. 그 선수들이 여기에 IBC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더 열심히 연습했던 그럼 과거에 더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들이 언제 그 게임을 뭐 할 텐데 과거에 그 게임을 우승했었을 텐데 하고 있죠. 그러면 if the players had trained harder, they would have won the game.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소울을 써서 같은 문장 할 예정이죠. 됐습니까? 준비들 됐나요? 네. 그러면 1번 위에 문장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 표현하면 그치, 현재로 나타내야 되겠죠. Because I don't have a bicycle, I can't save my time. 내가 현재 없어. Because I don't have a bicycle, I can't save my time.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o를 써서 똑같은 문장 표현하면 The players didn't train harder. 그렇죠. The players didn't train harder. 과거에 열심히 안 했습니다. So they win the game. They couldn't win the game이 좋겠죠. They couldn't win the game. 이길 수가 없었다. The players didn't train harder. 됐습니까? Didn't train harder. So they couldn't win the game.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15번. 뭐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형공 벤치를 할 부분 일단 I wish 칠했고 또 어디 할 것 같아?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로 안에 뭐라고 쓴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언제의 일에 대한 후회,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언제 말한다? 내가 현재 말한다. 내가 언제 뭐 했기를? 내가 과거에 도착했기를. 어디에? At the station에. 언제? On time. 언제? Yesterday. 내가 어제 그 역에 제 시간에 도착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근데 제 시간에 언제 도착했다 못했다? 과거에?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부 과거 완료가 되려면 I wish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yesterday, but I'm sorry that I didn't arrive at the station on time yesterday. 됐습니까? Didn't arrive on time at the station on time yesterday.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직설법 과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오케이. 문장마다 직설법과 가정법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각인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사면 여러분들 뭐 제품에다가 각인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제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까? 가정법이라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각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If he had gotten more pocket money, he would go to the museum, amusement park 하고 있는데요. 일단 if 하고 그 다음에 또 had gotten 하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뭘 안 배웠으니까 복합 가정법 안 배웠잖아, 그렇지? 복합 가정법을 배웠으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안 배웠으니까 이걸 바로 하는 거야, 이것만 하고도. 됐습니까? 그럼 관로하고 뭐라고 쓴다? 가정법 완료.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언제 더 많은 용돈이 있다면? 과거에 더 많은 용돈이 있다면? 그렇죠. 그가 과거에 더 용돈을 많이 받았더라면 이란 뜻이죠. If he had gotten more pocket money, 그가 용돈을 과거에 더 많이 받 과거에 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과거에 받았다면 그가 언제 놀이공원에 갈 텐데? 과거에 놀이공원 갈 텐데. 그래서 would have PP 해줘야 되겠죠. If he had gotten more pocket money, he would have gone to the amusement park. So를 넣어서 같은 표현. He didn't get more pocket money. 과거에 받지 못했다. He didn't get more pocket money. So he couldn't go to the amusement park. 됐습니까? He didn't get이고 여기는. More pocket money, so he couldn't go.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직설법 과거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로 not이 전부 다 없었고요. 여기 not을 다 넣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하고 있네요. 그럼 주문 지금 보니까 네. 가정법과 직설법을 짝지어놨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lunch with you. 여기다 칠했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했죠? 네. 여기가 PP입니까? 런치가?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여기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couldn't have, could have PP 아니야. 그럼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제 지금 시간이 있다면 I could have lunch with you. 내가 언제 너랑 점심 먹을 텐데? 내가 현재 너랑 점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현재 너랑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직설법 뭐로 바꿔 쓴다?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 여기 not 없고 여기에 not 없습니다. 그럼 not 있겠죠. 그대로 썼다면 반대말로 단어를 다 반대말로 안 바꿔 썼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As I don't have enough time, I can't have lunch with you.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네. 같은 문장이고요. 오케이. 같다. 동남이로 치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sh I had many brothers and sisters 에서는 I wish PP라고 I had 플러스 PP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I wish 가정법 과거.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언제 many brothers와 sisters가 있기를? 현재 many brothers와 sisters가 있기를. 현재 many brothers와 sisters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유감이다? 언제 안 갖고 있다? 그래서 I'm sorry, I don't have many brothers and sisters 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네.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I am sorry, 직설법 현재죠. 됐습니까? I'm sorry, 직설법 현재라고 썼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I wish I could speak Japanese.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일본어 할 수 있기를? 현재 일본어 할 수 있기를. 왜냐하면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고? I wish 가정법 과거. 됐습니다. 그러면 I'm sorry 직설법? I'm sorry 직설법 현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못해서? 현재 못해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Can't speak Japanese. I wish I could speak Japanese. 그러니까 둘이 같은 의미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마음속으로 많이 하나요? 네.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이런 거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해요? 네. 왜요? 여러분 good daughter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뭐 I wish I were a good son. 이런 생각 합니까, 교연이? I wish I were a good son. 이런 생각해? 아니 그렇죠. 이미 그렇죠. good son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내가 언제 착한 딸이기를? 현재 착한 딸이기를. 나는 현재 착한 딸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 wish I wish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쓰고 해야지.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유감이다? 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착한 딸이 아니라서? 현재 착한 딸이 아니라서. 그러면 I'm sorry that I'm not a good daughter. 같은 뜻이 아니죠. 네. 됐습니까?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but I'm sorry that I'm not a good daughter. 오케이, 시제는 I'm sorry 직설법 현대로 한 건 좋은데 여기 not이 없었으면 not을 넣었었어야죠.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I'm sorry that I'm a bad daughter 이러면 되겠죠. 그때는 not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떤 단어를 반대말로 바꿨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f he had slowed down. 왜 뭐 잘 안 보여? 아니면 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말을 하지. 아, 거기 의자 없었는데. 초등학생이 나 알아서 해야 돼. 초등생 여기다가 놔두고 네가 알아서 해. 맨날 게임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해 한 거고. 의자 하나 가지고 와. 오케이. 동의 같은 애들 꼭 있다니까. 오, 잘 듣고 있네. Okay, if he had slowed down, he would have lost the race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그가 언제 속도를 늦췄다면? 그가 과거에 속도를 늦췄다면 그가 언제 레이스를 졌을 텐데? 과거에 졌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쓴다? 과로하고 과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과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과거의 속도를 늦췄다면 would have lost the race.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언제 속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지지 않았다. As he didn't slow down, he didn't lose the race. 근데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not 없고 여기에 not 없으니까 여기엔 not 있고 not 있다 이러고 나서 여기에 뭐 써 있는 거 안 보고 여기다가 윈으로 고쳐놓은 거 이거 보면 안 보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lose가 아니고 win이라면 as he didn't slow down, he won the race 이렇게 해야지 같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not 없으면 not 놓고 not 있으면 not 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대말로 바꿔놓으면 이것도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1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18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I wish에다가 영어 펜치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칠할 것 같아? Last year. 그렇죠. Last year. 그러면 얘는 거의 90% 뭐겠다 관로하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작년인 과거에 요가 수업을 뭐 했기를? 받았기를. 네. 작년인 과거에 요가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그 점이 후회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 가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칠하겠죠? 네. 그리고 복합 가정법 안 배웠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얘는 뭐 다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재 바란다. 내가 작년인 과거에 요가 수업 받았기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그가 자전거를 뭐 한다면? 고친다면 이 말이죠. 그가 현재 고친다면 현재 고칠 가능성 없어. 못 고쳐. 근데 현재 고친다면 그가 언제 그걸 탈 텐데? 현재 그걸 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걸 탈 텐데 점점점이죠. 그걸 모두 만족시킨 것은 if I wish I had taken yoga lessons last year. 그다음에 if he repaired his bike he would ride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I wish I had taken yoga lessons last year. I'm sorry. I'm sorry I didn't take yoga lessons last year. I am sorry는 현재 시제. 내가 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과거 시제. I didn't take yoga lessons last year. 그다음에 얘는 because 넣어서 if he repaired his bike he would ride it because he doesn't repair his bike, he will not ride it. 됐습니까? Because he doesn't repair 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입니다. Because he doesn't repair his bike, doesn't repair, he will not ride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19번. 여러분들이 아직 뭘 안 배웠다? 복합 가정법을 안 배웠다. 그럼 여기 if에다 칠하고 그 다음 뭐? would not tell 에다 칠하고 관로하고 가정법 과거 페이크 쓴 겁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복합 가정법 안 배웠으니까 if에다 칠하고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 하고 관로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언제 라는 말 넣어가면서 우리말로 해석하겠습니다. 그가 언제 현재 뭐라면 거짓말쟁이라면 그가 언제 현재 진실을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는 언제 뭐라서 뭐가 아니라서 언제 현재 거짓말쟁이가 아니라서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Because 소소 같은 문장 because he isn't a liar, he will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할 것이다.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he were a liar 하면 되겠고요. 월 하나가 있고 2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들이 엑서사이즈 노랍니다. 레귤러 그들이 만약 언제 과거에 규칙적으로 뭐 한다면 운동을 했었다면 이죠. 연습을 했었더라면 운동을 했었더라면 그들이 언제 they would have been 그 과거에 뭐 할 텐데 건강했을 텐데 그들이 과거에 규칙적으로 운동했으면 그들이 과거에 그래서 they would if they had exercised regularly, they would have been healthy, but because they didn't exercise regularly, they were not healthy. 그들은 과거에 건강하지 않았다. Because they didn't exercise regularly, they were not healthy. They weren't healthy. 됐습니까? 네.
자, 뭔가 틀린 거 있으니까 찾아봐라.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she kept her promise. I wish에 치라고 kept에 치라고 관로하고 그렇죠.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네.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그녀가 언제 그녀의 약속을 지키기를? 현재 그녀의 약속을 지키기를. But I'm sorry. I'm sorry that keep her promise. 그렇죠. I'm sorry that she doesn't keep her promise. 현재 지키지 않아서 유감이다. 됐습니까? Doesn't keep 해서 she didn't keep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I wish the police had arrested the thief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형광펜은 I wish랑 그 다음 had arrested죠. 그럼 arrested의 뜻이 뭘 것 같아? 체포하다. 됐습니까? 보통 뭐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나쁜 짓 하면 경찰한테 잡혀서 You are under arrest 이릅니다. 넌 체포당했어. 언더에 있다. 어떤 언더에? 어레스티드 된 상태 하에 있다. You are under arrest.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 경찰관이 그 도둑을 언제 뭐 했기를? 그 경찰관이 그 도둑을 과거에 체포했었기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맞는 문장이고 I'm sorry. I'm sorry that the police didn't arrest the thief. 됐습니까? I'm sorry the police didn't arrest the thief. 됐습니까? I'm sorry the police didn't arrest. Didn't 뒤에 동사 원형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walked in this rain, you would get very wet이네요. 그래서 여기 if에 치라고 그 다음 walked에 치라고 would get very wet 여기다 치라고 그 다음에 괄호하고 과정법 과거. 그렇죠. 과정법 과거. 그래서 네가 언제 이비 속을 걷는다면 현재 이비 속을 걷는다면 네가 언제 엄청 젖을 텐데 젖을 텐데 네가 현재 이비 속을 걸어 다닌다면 너는 현재 엄청 젖을 거야.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so를 넣어서 같은 표현 you doesn't in this rain you will not get very wet. 됐습니까? You don't walk. You don't walk in this rain, so you will not get very wet. 됐습니까? 네가 현재 걷지 않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걷지 않을 거야. You will not get very we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f it started at 8 o'clock, we would come to the party. 그래서 if에 치라고 그 다음은 started에 치라고 그 다음엔 would come에 치라고 관로하고 과정법 과거. 됐습니까? 과정법 과거. 그래서 그것이 8시에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시작한다면 됐습니까? 근데 8시에 시작 안 해. 됐습니까? 8시에 시작 안 하는데 현재 또는 미래에 시작한다면 우리가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그 파티로 갈 텐데 컴 꼭 오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맞는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아 잠깐만 이 8 o'clock이 그거일 수도 있겠다.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8 o'clock 8시에니까 이게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8 o'clock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8 o'clock 전이야 8 o'clock 지나간 후야 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언제 시점이다? 현재 또는 미래 시점이 미래.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로 표현할 수 있다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because, but because start at 8 o'clock we will not come to the party.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we had gone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we would have a better dinner. 벌써 틀렸네요. 뭐 볼 것도 없네.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네. 됐습니까? 이런 게 어딨어?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게 틀렸는 것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틀린 건 바르게 고치는 것도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 칠한 건 if 칠하고 그다음 헤드본 칠하고 yesterday 칠하고 우드 헤드 어 better dinner 여기다 우드 헤드에다 칠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yesterday가 보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벌써 뭐로 표현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제가 벌써 나왔네. 어제 좋은 식당에 뭐였다면 갔었다면 과거에 어제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 과거에 갔었더라면 우리가 언제 과거에 더 나은 식사를 뭐 했을 텐데 먹었었을 텐데 해야 되니까 바르게 고쳤죠? 네.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f we had gone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we would have had a better dinner. Would have PP를 써야 되겠죠. We would have had 됐습니까? 더 나은 식사를 먹었었을 텐데 But because we didn't go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we didn't have a better dinner. 그러니까 먹지 못했다. We couldn't eat 하시군요. 됐습니까? 그럼 다 풀었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동의 몇 개 틀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세리시고요. 왜? 이건 왜 한 차례입니다? 쌤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오케이. 정연채. 그리고 참, 예. 그 다음에, 신동이. 네? 너는 책 가지고 가. 네. 다 선생님 스캔 해놨으니까 책 가져가시고요. 언젠가 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음에 두루루루. 1학기 동안 내신 대비할 때 쓴 책인데요. 와, 왜 책 사요? 설렙니다. 돈 드는데 설렙니까? 네. 새 책 내서 왔던 분이 좋죠. 그럼 저도 가요? 어? 저도 가요? 아니, 넌 아니지. 내신 대비할 거라는데. 그렇네요. 올리기구나. 뽀글뽀글머리. 뽀글에 반응. 난데. 아이고. 울지 말고. 아, 중3. 아, 미안. 오, 씨. 좋을 것 같다. 오, 큰일 났다. 다시 2학년. 오, 엉뚱한 사람은. 설마 또 이건 고지 못 되어서 하지 않겠지. 올리드 중3왜 이렇게 굼 떠? 3학년 1학기 그래서 오늘 니들은 지난주에 가고 이번주에 안 갔나? 이번 주 갔어? 오늘 갔다 왔어? 오늘 갔다 왔네. 그럼 교복 입고 있을 이유가 없어. 첫 출근이었어 올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무 생각 없었어? 많은 친구들 같은 반 많이 됐어? 그냥 뭐 좋고 싫고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구나.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지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뭐 일정표 안 나왔어요? 영화 계획표? 나왔어요. 나왔지. 너 찍어서 보내. 나왔나? 거기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톡으로 어? 중간고사 언제인지 얘기해줘. 아 시험 기치시험이야 중간고사요? 어 그건 안 나왔죠. 뭐 계획표 나왔다며. 아니요 잘못 들었어요. 공수기라고 일단은 4월달이야. 일단 4월초도 아니고 4월달이긴 해. 아, 진도 나간다. 아, 셋. 오케이. 18일이요. 안돼. 관계사 하고 있었죠? 네. 문제풀인가 아니면 문제풀이구나? 아이고. 되게 좋아하네. 문제풀이 재밌죠. 뭐야? 눈물 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아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긴 어디 놔두고 주격 관계대명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1번 해석하면 누가다? I가 have 한다. 무엇을? 투캣츠. 어떤 투캣츠를? Which have blue eyes. 특이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는 뭐라서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동사.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 to catch는 한번 길어봤자 day가 되거나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day가 될 수도 있고 there가 될 수도 있었고 them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로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have to catch and They have blue eyes.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가 없고 뒤에 동사 형태를 주의하라. 됐습니까? 네. 근데 의미적으로 여기에 which have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한 단어로. Which have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 전달되지 않나? Which I have to catch with blue eyes 해도 되겠죠. 아. 그니까 나는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 두 마리 갖고 있다. 그래서 which have 대신에 with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가진이죠.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등에서 뭐뭐를 가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은 이 얘기부터 하겠죠.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그렇죠. It was mine 이라는 것부터 확인하죠. 왜냐하면 끊어있게 하면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있으니까 그 관계사가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경우 학생들이 해석하기 힘들기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초간단보다 It was mine. It was mine의 뜻은 그건 내 거였다. 그렇습니까? 그럼 휴대전화 내 거였대죠. 휴대전화는 휴대전화였는데 어떤 Which was stolen.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마트 휴대폰이 내 거다? 그렇죠. 도둑 맞았던 휴대폰은 내 거였다. The cell phone which was stolen was mine.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ich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그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The cell phone was mine and it was stolen. 됐습니까? and it이 되죠. 이런 식으로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을 때는 쭉 가고 쏙 빼낸다 했습니다. 네. The cell phone was mine and it was stolen. 그 폰 내 거였고 그리고 그건 도난당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이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인 it이 될 수도 있는데 주격인 it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고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생략되면 단어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 생략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The stolen cell phone was mine.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도난당한 스마트폰 내 거였어. The stolen cell phone was mine.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dy gave me a doll.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장 초간단 버전 안 하겠죠? 네. 그렇죠? 누가 다? 게이브다. 어떤 질문? 미에게. 어떤 whom? 어떤 질문? What? 이 문장은 주디가 나한테 인형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돌은 돌인데 어떤 돌? Was made of plastic. 뭐로 만들어졌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후다 대시다? 대시다. 됐습니까?
호우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이라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지금까지 1, 2, 3 전부 다 선행사가 다 사물이었죠. To catch the cell phone, a dog. 됐습니까? 네. 사물 선행사라서 후를 쓸 수 없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de of의 뜻은 뭐고,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뜻인데, 물리적 변화도 made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진인데, 화학적 변화죠. 뭐 예를 들어서 wine is made from grap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와인은 뭐로 만들어진다? 포도로 만들어지는데 포도의 형태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화학적 성분까지 바뀌는 겁니까? 성분.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와인이 포도로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이런 거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인형을 만든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형태, 플라스틱의 형태만 바뀌죠. 됐습니까? 뭐 인형 만들기 전에는 플라스틱이 아니었는데, 뭐 플라스틱 아니고 나무였는데 인형 만들고 났더니 뭐 플라스틱이 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만 바뀔 때는 물리적 변화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녀석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더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it나 it이 될 수 있는데 두 문장 분리하면 Judy gave me a doll and was made of plastic.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하고 생략할 수 없는지 알았더니 요렇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Jude gave me a doll made of plastic. 됐습니까? 그러면 이 made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요게 문장이 됐을 때 It was made of plastic.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수동태라고 하고요. 이 made를 보고 뭐라 그러냐고요. 입장 바뀌는. 그렇죠. 입장 바뀌는 어떤 시를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과거 분사. 그렇죠. 과거 분사라고 하죠. 분사에는 과거 분사도 있고 또 무슨 분사도 있어요? 현재 분사. ing형 현재 분사도 있죠. 공통점은 네. 둘 다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어떤 시 됐다. 됐습니까? 그러면 돌이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인형이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메이킹 같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메이크의 세 번째 녀석인 과거 분사 PP형에 와야 되겠죠. 만들어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3학년 때 배울 것 중에서 그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폰이 스틸을 해, 스틸을 당해. 당해요. 그래서 stolen phone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돌이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메이크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도 made가 온 거고요. 됐습니까? man이 run을 해, run을 당해. run을 해요. 그래서 running man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oman 어쩌고 저쩌고 answered the door was very kind. 초간단 버전은 할래 말래?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was very kind. 그녀 엄청 친절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She was very kind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door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 넣어서 문장을 쭉 읽으면 The woman that answered the door was very kind. 그리고 해석은 어떤 누가 어땠다? 여자는 매우 친절했다. 그러니까 띵동 했는데 거기에 누구세요? 라고 해줬던 여자가 친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가 올렸는데 누구세요? Answer the door 했던 woman이 was very kind 했다. She was very kind.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처음 나왔네요. 선행사가 뭐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래서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o겠죠. which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nswered 여기에 이렇게 이 answer의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안 속네. 됐습니까? 맨날 이거 물어보면 세 번째 그러더니. 됐습니까? 워머리 answer를 했어? answer를 당했어? answer를 했어요. 아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거 생략할 수 없잖아 이거 that. 그렇죠? 이대 생략할 수 없는데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얘를 생략하고 얘를 생략해버리고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was answering. 그렇죠. answering으로 바꾸면 돼. The woman answering the door was very kind 이래도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이 무슨 뜻만 되면 돼?
도어에 answer 해주다가 해준 이란 뜻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초인종에 네. 답한 이러면 보면 워머니 answer를 한다고 해서 answer를 당한다 그랬어. answer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문사? 현재 문사. The woman answering the door was very kind. 위에는 돌이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메이크를 그러니까 a door made of plastic. 이번에는 woman이 answer를 하니까 the woman answering the do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관계되면서 쓸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hen answer the door.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tall man Mo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그래서 lean against가 그래서 뭔 뜻인가요? 기대다. 어디에 기대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뭐 Don't lean against the door 라고 써있죠. Don't lean against the door.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에 뭐하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우고, 그렇죠? 볼펜 같은 거, 매직 같은 거 꺼내갖고 문 지우고 남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기대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 장난친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아, 말 봤는데 내가 자다가 꿈에서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매직 남자에게 기대지 마시오. 네가 알아서 하시오 뭐 이랬어. 자 어디에 기대랍니다. 또 규현이 약간 웃는 거 보니까 언제 내가 해봐야지 뭐 이런 거 같은데 내 임팩 사가지고 들고 다니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그거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거 하면? He is my uncle. 그렇죠. 그 남자는 그는 내 삼촌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러면 네. 이 문장에 He is my uncle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당연히 시작하겠죠. 시작은 네. 끝나는 게 door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뭐 문장 해석하면 어떤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누가 문에 기대고 있었던 키 큰 남자는 나의 삼촌입니다. 기대고 있었던 거 언제? 과거. 나의 삼촌인 건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언제 무슨 형이고 과거 진행형이고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문장 완성하면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ine. 됐습니까? 그래서 예, 5번 문제는 1, 2, 3, 4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1, 2, 3, 4 중에서 몇 번이랑 같은? 4번이랑 같은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 그래서 whom이 만드는 이유는 whom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자 그러면 얘가 the tall man이 he나 두 문장 분리하면 he나 his나 힘이 된다는 얘긴데 두 문장 분리하면 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을 때 쭉 가고 쏙 빼라 했죠. 네. 쭉 가세요. 그러면 뭐 The tall man is my uncle and he was leaning against the door. 그러니까 얘가 이 셋 중에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동으로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고 얘를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죠. The tall man leaning against the door is my uncle.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 leaning은 둘 중 뭐? 현재 분사죠. 어떤 기대고 있는 됐습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당연히 현재 분사라야지 분사가 무슨 시 해요? 어떤 시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 오케이. 동이 콧구멍 볼록볼록 하지 말고 됐습니까? 잘 듣고 있네.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감시하는 거야. 칼즈닥입니다. 그래서 admire하고 같은 말로 R로 시작하는 respect. respect가 있죠. 네. 그러니까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뭐 admire 이러면 이제 아재 선생님들이 뭐 얻어맞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칼즈닥이 누구는 그 소녀는 뭐다? 에밀리다. 딱 봐도 뭐 할 것 같죠? 네. 뭐 하겠어요? She is Emily. She is Emily 한단 말이죠. She is Emily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닥터 최에서 끝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사 파트든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문법이란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 관계사 파트랑 접속사 파트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문자는 오케이. 뭐가 누가 나온 뭐가 몇 번 나온다. 그렇죠. 누가다가 두 번 나오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 시제의 H죠. 그러면 여기 존경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 그 소녀는 에밀리고 그녀는 최 박사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 박사를 존경한다도 동사였는데 그게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할 준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쓰는 관계사는 원칙대로 했습니까? 네. 뭘 안 쓰겠다? 대스를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완성하면 The girl who admires Dr. Che is Emily 됐습니까? Who admires 물론 that 해도 되겠죠. The girl who admires Dr. Che is Emil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Who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래도 생략하고 싶어. 뭔가를 변화시켜서라도. 네. 그렇다면 똑같은 문장 준비됐습니까? The girl who admires Dr. Che is Emily하고 똑같은 문장은 모두 가능하다. The girl admiring Dr. Che is Emily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he girl admiring Dr. Che is Emily 요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파트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이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Okay, the girl admiring Dr. Chase Emily 또는 뭐 더 여기다가 who를 꼭 쓰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얘가 관계사 구야, 관계사 절이야. 관계사 절이죠. 그렇죠. 절이란 얘기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동사의 형태를 꼭 신경 써줘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걸 어드마이어 안 되는 이유는 더 걸 안만 길어봤자 she 어드마이어겠냐? 아니겠죠. 어드마이어즈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더 걸 who admires Dr. Che is Emily.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우리말 칼질이죠. 오케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누가 지팡이를 떴던 책을 뭐한다? 읽고 있다. 나는 읽는 중이다 이 말이죠. 이 문장 초간단 버전 안 하겠죠. 물론 하면 뭐 가능하지만 됐습니까? 아! 벌써 7시야? 오케이. 시간 겁나 빠르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시간이 겁나 빨라서 여기서부터 애매한 데도 계속 이용한.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내리십시오. 내려왔어요. 수민이 보낼 때 예율 왜 안 보내? 어? 저 봐라 땡땡 하게 봐. 뭐 얘기야? 수업했는데 내가 보내라 그랬다. 오케이. 잘가 동이. 벌써 갔네. 와우 겁나 빨라. 와 이거 뭐 줌으로 하니까 뭐 줌과 퇴근이 막 빛의 속도가.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